누구적으라고 약간 방송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숙면을 취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침에 그거 밤 새신 거 아니죠? 귤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아 여기서 밤 새셨다고? 아 저는 기분이 좋네요. 수능이 꼴 보셨어요? 네. EPL에서 가장 긴 드리블을 했지. 33m. 네? 시속 30. 한 70m 정도, 80m 정도. 8명을 잡았어요. 아니 그 라이브로 보기 좀 그랬고 자라가 다른 생각을 깬 거여서 경기 결과를 알면 안 되는데 실을 뜬 상태에서 틀거든요. 불러야 되는데 이랬는데 원정골을 넣어갖고 오늘 나중에 잘 되겠다. 한숨도 오셨어요? 한숨도 오셨어요. 저는 11시 상돈이 형 갔잖아요. 잘려고 그랬지만 절레절레 무슨 소리냐 하루가 왔지. 아 그렇구나. 매일 생방송 왜 본인만 생각하세요? 박상근 형이 콘서트 때 그거 얘기했는데 너무 많고 그럼 그 어제 진짜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연말에 뭐 선물 받고 싶으세요?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박상근 그래서 본인만 생각하세요. 저는 가서 그러면 이제 좀 대본들 볼까요? 감사합니다. 머리 색깔 되게 고요하네. 식사? 아 식사 시간.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면 받을게요. 승기님 집에서 봤어요. 이거를요? 사무실에. 이거 제가 다 먹으면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박스에다 넣어서 드릴게요. 네. 어? 아까 있었던 빵들이 많이 먹고 저 사이에 그냥 빵을 먹고 진짜? 빵빵. 어? 아, 차. 네. 인턴기간 10회. 아, 어. 추가 편성 13일. 아, 그 빨간 날. 특집 32회. 어, 네. 게스트 16회. 한 지나가시나? 총 1일. 죄송합니다. 1일. 오지엔드 역시 유승기였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인태하게 인태한테 보여주기 민망해. 늘 보는 뉴스를. 크리스마스 날. 이 아침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방송하냐고요? 어 아마도 그. 어 그렇죠. 왜 빨간 날 다니. 저만 해줄게요. 안고. 재밌는 친구예요. 좀 어디 좀 섭외 좀 해주세요. 재밌는 친구. 귀엽죠. 재밌는 섭외 엄청 섭외. 예능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꽂아주세요. 아, 그 일주일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참. 이건 무슨 사탕일까요? 젤리인가? 아니요, 사탕이에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 사탕을 하나만. 잘 나오나요? 사탕. 먹고 싶은 사람이 먹는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듯이 사탕을 먹고 싶은 자가 사탕을 먹는다. 아, 이거 하려면 좀 잘하네. 맛있어. 맛있네. 색깔별로 하나만. 11시에 누워주세요. 네? 누웠어요. 빵도 먹을까? 딱 나 위에 한 개를 남겨. 이 국산 파미과도 말레이시아. 안 돼, 안 돼. 사탕 안 돼. 살쪄, 살쪄. 나 먹었다. 얘 살쪄도 돼. 얘 키 크니까 살쪄. 얘 살 많이 쪄. 색깔 쪄도 있다. 저 살쪄요. 아, 목 캔디. 목 캔디예요? 이거 목 캔디예요. 아, 오케이, 네. 이따 만드신 거예요? 예. 네. 아이고. 승빈이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거 근데, 아,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먹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보내주시면 썩어서. 그치, 이거 먹게. 제가 먹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 먹고 싶어요. 아니, 아니요, 저는요. 11시까지 왔다가 3시쯤 잠깐 걸렸어요. 1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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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있어. 다들 안 피곤하시나? 피곤해요. 그때 승부생이. 이거 때문에. 운정 아저씨. 어, 주셔서. 같이 운동하세요. 주말에 원래 생방송을 안 하는데, 물 때문에. 보일 라디오 145명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약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길어야 앉을 수 있어. 성공! 네? 어저께 봤어요. 근데 오늘 또 갈 수도 있겠죠? 와보시면 알겠죠? 너 이거 돼? 감사해가지고 웃음이 저는 아니에요.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아, 모래도 있는데? 가정을 너무 멀리 하셔도 괜찮아요? 건초염 조심하세요. 손가락 건강. 이게 연결돼 있어 아플 수 있어요. 영영. 백 백이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나는 없어. 없어서 있으니까. 아, 그럼 안 하죠. 계셔서 해주셔야죠. 몇 살까지 살 살아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침부터 고마워요. 드실까요? 네. 박상동 콘서트 잘 가세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따라하시면 넘기는 거. 네. 감사합니다.